연구 소장 겸 연구 2팀장 온산. 윤자이와 함께 BF 창립 멤버지만 초창기 회사가 실패를 거듭할 땐 의전으로 방향을 틀어 3년간 부검의로 근무했다. 해군정보사령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보통신전대 함정항공기 지원부서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정찰대로 옮기셨고. 미디어의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며 연구소장임에도 BF 행사 등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미국에서 림팩 훈련도 꽤 장기간 받으셨네요. 이게 네이비실 같은 거죠?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환태평양연합원정훈련 참여입니다. 작년에 군을 나오셨네요. 회사 출신에 평생 군인으로 있었어도 꽤 안정적이었을 텐데. 뭐 부검의 생활도 안정적이었을 텐데요. 저에 대해서 찾아보셨으면 BF 대표에 대해서도 찾아보셨겠네. 제가 그분 경호를 맡게 됩니까? 상하그룹은 왜 관두셨어요? 회장실을 겸하면 대우도 괜찮았을 텐데. 상하그룹 회장님께서는 다행히도 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 신변을 직접 노리지 않아요. 밀적 경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은 여기 BF에 계시죠. 윤주혜 대표이사 2023년 북미 생산시설 방문 도중 총격 피습,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 총무살인 시도로 추정, 2024년 그린피스 회의 도중 극단주의자의 테러 시도. 뭐 알려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4층 라우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4시 19분에 당했어요. 돈은 어떻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일종의 계좌번호거든요. 여기로 48시간 내에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거죠. 저게? 그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걸 계속 추적하면. 아니 그렇잖아. 계좌를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파다 보면. 암호화폐는 은행처럼 증명서를 내고 계좌 트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정식 거래소를 통했을 리도 없으니까 추적할 거리가 없는 거죠. 아니 무슨 그런. 그럼 저번 그러다 치우고 배양액을 쓰레기 취급한 놈들은 그놈들도 못 잡아? 교수님. 쓰레기까진. 세균덩어리나 쓰레기나! 그것도 기자라고 써내는 것들이나 그것도 믿는 것들이나 다 똑같아! 내가 평생을 연구한 건데 그 배양액이 아니라 날 건든 거야, 날. 육실할 놈들. 아니 800억 보내라면서 딱 이틀 주는 게 어딨지? 하필 신제품 발표하는 딱 그때 해킹을 한 건 노린 걸까요? 연구소 노는 날에. 나와도 다들 행사장 가 있을 테니까. 사람 없다고 20분 만에 뚫려버리더니 우리 연구소 수준이 이 정도인가? 죄송하지만 랜섬웨어는 외부 인터넷망을 끊지 않으면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요. 꺾인 가로가 크게 하나만 있는 거. 이건 우리만 쓰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 이 표시도 러시아에선 거의 안 써요. 무엇보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러시아에서만 쓰는 기호가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시티진엑스 수법하고 유사하지만 이건 그놈들이 아니에요. 정체를 감추려고 누군가 시티진엑스인 척 공들여서 위장했습니다. 똑같이 힘든데 굳이 자기를 감추려고 길을 썼다. 대표님이 자기를 의심하는 게 걱정될 정도로 가까이. 내가 아는 사람